한국개발연구관은 서울 홍릉 연구개발단지에서 개원식을 가졌습니다. 이 연구관은 경제정책과제의 연구와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결정을 자문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이번에 청사와 현대식 연구시설을 갖춤으로써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. 전국 46개 여성단체 회원 3천여 명은 서울에서 새마을 촉진대회를 열고 새마을운동에 공이 큰 27명의 여성을 표창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유경수 여사는 여성의 힘과 능력을 집약시켜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자고 말했습니다. 새마을 사진전시회가 국립공보관에서 개막됐습니다. 전시된 새마을 사진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펼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대행진을 생생하게 담은 것입니다. 새마을을 가꾸세, 살기 좋은 내 마을, 우리 힘으로 만드세. 전매청은 제4회 전매날을 맞아 산하 전 예비군의 새마을운동 사업실적 평가와 전국 연초제조장 예비군 경련대회를 수원에서 가졌습니다. 예비군들은 이날 대회를 통해 각계 전투, 유격훈련 등 전술기능을 겨룸으로써 총력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했습니다. 한편 교련연구지정학교인 서울의 경복고등학교는 교련 시범 발표를 통해서 학생들의 총력안보태세를 보여주었습니다. 비록 남북대화의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힘이 뒤따라야만 대화의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누구나 일치 단결해서 총력안보의 대열에 참가하고 국력을 기르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. 설악산 내설악에 또 하나의 명물 설악루가 육군 5289부대 장병들의 손으로 세워졌습니다.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에 이르는 길목에 세워진 이 정자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설악루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.